오케 okay, 반갑다. 난 만두미라 하는 놈이고, 오늘은 뭘할 거냐면, 바로 이 리얼포스. 리얼포스라는 아주 미친 가격을 가진 키보드를 너네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. 어, 이텐키리스 모델인데, 텐키리스가 뭐냐면, 그러니까, 어, 너네들이 잘 쓰는 있잖아. 그 옆에 숫자판. 그 숫자판 있잖아. 그걸 없앤 버전이야. 없애서 깔끔하고 깔끔하고 책상의 공간을 좀 넓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버전인데, 어, 난, 탱키 절대 안 써. 그러니까 그 숫자판 절대 안 써서 탱키리스로 구매했어. 자 그리고 내가 산 모델은 어, 근데 여기 블랙이라 적혀 있는데 사실 내가 산 모델은 그레이 블루 모델이고 탱키리스. 그러니까 말, 방금 말했던 거 그리고 유, U.S. 레이아웃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만 적혀 있는 거. 그 키캡에 있잖아 키캡에 영어 한글 둘다 적혀 있잖아 대부분. 근데 난 영어만 적혀 있는 걸 샀어. 왜냐? 난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. 그리고 키압은 45g이고 어, 윈도우 호환 잘 된다. 어. 자, 나 귀찮은데, 영상, 영상 갔다 와서 지금 바로 하는 거 힘들고, 귀찮고, 그냥 뜯어서 쓰고 싶은데, 어, 그래도, 자랑은 해야지, 30만원 짜린데. 정확하긴, 28만원이지만. 자, 바로 뜯을게. 자, 여기 이렇게, 내가 영상 찍는 솜씨가 좀 없는데, 그래도 좀 양해해 주길 바란다. 어, 왜냐면, 지금 내가 이잭 찍고 있는 카메라도, 내 핸드폰 카메라고, 녹음 실력도 안 좋고, 무슨, 어, 리뷰하는 실력도 안 좋은데, 그래도, 솔직히 말하면, 어? 일반인인 내가 리뷰를 어떻게 잘하겠냐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냥 재밌게 봐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? 어. 여기 다 적혀있네 어. 87키 어. 87키 탱키리스니까자 뜯는다 드디어 크...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오 좋은데 어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돼있네 어. 리얼포스라 그런지 30만원대 키보드라 그런지 어. 포장에도 신경을 쓴것 같다 자,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아 이걸 이렇게 해주고 아씨 됐다 됐다 자, 이렇게 해서 열어줍시다 오 포장 진짜 잘 신경 썼네 어, 내가 샀던 그동안 키보드들은 어, 별로 안 설렜는데 리얼포스라 그런지 더 설레네 어, 손 먼저 빼고 아, 이게 드디어 내가 얻게 된 리얼포스구나 어, 자 가까이서 보여줄게 가까이서 보여주면 이렇게 일단 만져보면 겁나 부드러워 잘 보면 어, 각인도 예쁘게 잘돼 있어. 이 글씨체가. 어, 다른 LED 들어간 키보드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, 그런 키보드들은 쓸데없이 이 각인을 간지나게 만들어. 그래서 뭔가 좀, 어, 질리는 감이 있었는데, 이건 깔끔하게, 이렇게, 어, 우리 평소에 볼수 있, 있었던 굴림체 같은 그런 폰트들을 적용한 것 같아. 오, 만져보니까, 와, 느낌이 진짜 좋네. 이래서 무접점, 무접점, 리얼포스 그런 말을 하구나. 어.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던 타건.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. 어차피 맨 처음 부분에 넣어놨지만, 그래도 한번 다시 찍어볼게. 이 정도면 됐지? 왜냐면 맨 처음에 내가 자세히 어, 잘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타고는 이 정도만 할게. 어, 난 리뷰를 오래 찍는 거 싫어하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. 앞으로 난 발전할 거고 어, 내가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찍는다면 발전을 할 거고 어, 지금 마이크 음질이랑 어, 내 말투 그런 거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기대해주고 음, 이번 영상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다. 자, 바이.